아, 이번 시간에는 그 건발의 선수가 시합 중에 뭐 실수했던 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뭐더 좋은 초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피했죠. 아, 회전이 많아요. 오, 네. 배웠으니까 한번 칠수 있지 않을 것 같아. 맘 편하게 쳐도 돼. 왜냐면 자동 수비가 되는 공이에요. 자, 그쵸. 지금 이게 마지막에 그립을 좀더 잡고 있어도 돼요. 아. 내가 이 공을 좀 끌어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풀리게 던져놓는 것보다 좀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립을 약간 잡아, 약간 마지막에 잡고 있어도 되고, 약간의 업샷으로 쳐놔도 돼요. 약간의 업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지금 조금 덜 끌리잖아, 지금 생각보다. 네. 네. 근데 약간 잡고 있으니까 투에서 그래도 많이 누워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득점이 될수 있었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쳤을 것 같아. 저는. 자, 그러면 이공 기울기를 한번 찾아봐야지. 편하게, 자꾸 편하게 습관을 들여서 큐를 대야 돼요. 이렇게 기울기를 한번 대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까지 가요? 큐코치 어디 보고 있어요? 원포인트. 여섯. 그러면 아까 다섯 칸일 때 코너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공은 반두께 치면 안 돌아서 여 정도밖에 안 되는 공이야. 안 돌고 반두께를 치면. 그러면 회전수로 그냥 1팁, 2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무서워서 이렇게 던져, 애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던져놓는단 말이야. 네. 약간. 그러면은 내공 자체가 조금 더 약간 밀려 다닐 수가 있어요. 풀려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내가 자꾸 이 공을 지나치는 형태까지 보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부드럽게 쳤을 때 분리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공을 사오면 예. 거기에 살짝 코팅이 돼 있어서 그 공을 그냥 쓰면 굉장히 길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공은 비누칠을 해서 물로 깨끗하게. 자, 이 공도 이제 쓰리쿠션 위치 잡기가 좀 쉽지 않은 형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도 마찬가지야. 이 날선이 이 날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공도 조금 더 이렇게 당기면 한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맞는 위치가 지금. 근데 시스템은 여기로 들어와. 시스템이 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만 써먹어봐, 그냥.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20, 30, 40, 50, 60. 도착이 70. 그리고 출발은 똑같아. 그냥 뭐30 출발이고 지금 현재 50 도착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20, 30, 40, 50.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20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20만 치면 되지. 회전 다 주고. 자기 회전을 찾는 거야, 이것도. 내가 50으로 올수 있는 10시냐, 10시 반이냐, 9시 반이냐를 내가 찾는 거야. 여기에 맞는 회전을. 3개 다 쳐보면 딱 여기로 들어오는 회전이 있을 거야. 자, 50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지금 약간 짧게 가죠? 네. 왜 그러냐면은 네. 또 플러스 2에 이게 스트로크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회전을 내가 이렇게 해서 매겨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퉁 하고 잘릴 수가 있어. 무게를 자꾸 쓰리뱅크 칠때 자꾸 힘을 빼는 버릇을 들여야 돼. 이게 뭐냐면 힘을 한번 써볼게. 이렇게 간다고. 네. 뭔가 저기 투쿠션에서 날라올 때 회전을 먹는 모습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이 먹는 시간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회전만 한번 가볍게 회전만 탁 던져놓고 만다고 하는 거야. 스피드는 살려도 괜찮지만 네. 힘을 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각은 맞았는데. 한 번만 쳐볼게, 다시. 가볍게 터치 해놓으면 자, 여기 맞죠? 맞죠? 이제 이번에 맞잖아, 봐봐. 그렇지, 똑같은데 맞는데.
아니, 저 건바레 선수가 실수했던 매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